옛날 맛 그대로 나네 이거. 지금은 잘 나간다는 거. 이거 먹고 또 밭에 일하러 가야 돼. 여름 등목처럼 짜릿하게 이열치열 뜨뜻하게 마시는 국수. 우리가 어릴 때 엄마한테 따라다니면서 먹던 그 청국수. 입맛 없을 때도 후루룩 소리까지 시원한 국수. 김혜로 국수 한 그릇 하러 갑니다. 김해의 끝머리 부산과 인접한 대동면 하면 부추가 유명한데요. 부추만큼 유명한 게 또 있으니 바로 오늘 맛볼 국수입니다. 낙동강 근처에 국수집이 많았어요. 옛날부터 거기 대동이라 하면 국수라 하는 거기 떠오르는 거라요. 제가 시집을 오니까 새참을 그때는 뭐 마땅한 게 없으니까 전부 다 국수로 갔대요. 대용을 했어요. 아궁이 불을 지펴라. 그때부터 저는 국수하고 인연이 있을 모양이에요. 이젠 13년 차 국수집 사장. 든든한 멤버들도 있는데요. 냉커피 한 잔 하고 가자. 알았어. 오늘 바닥바닥 뛰어 다니어요. 모다에 달아야 되겠다. 예, 친구들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. 주방에서 모든 칼질을 제가 하고요. 틈 나면 짬짬이 나서 홀정리도 합니다. 충무김밥하고 밑반찬 정갈입니다. 저는 홀 서빙과 카운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사장님은 모든 국수를 담당합니다. 이제 육수부터 만들어 볼까요? 이거 육수에 들어가는 무 섞어지다고 난 뿌리하고 머리 쓰고 남았는 껍데기하고 넣고 또 파뿌리 라면 다시마 넣습니다. 국산 멸치를 넣고 푹 2시간 동안 끓입니다. 멸치 육수보다 손이 더 많이 가는 콩국은요. 먼저 콩을 5시간 정도 불립니다. 국수에는 부추가 들어가야 된다. 그건 100%입니다. 그런데 콩국수를 하니까 대동에는 콩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. 그냥 본인들이 드실 것만 이래 재배하시지. 그래가 밀양 쪽에 지인이 연결돼갖고 그래가 지금 10년째 갖고 오고 있습니다. 제가 옛날에 클 때 엄마 이래 눈으로 본 그게 경험이라예. 엄마가 콩을 삶으실 때 딱 한번 끓고 두 번째 끓으니까 다 끄시더라고. 그런 게네 아삭아삭해 그래. 말 삶았고 매주 콩 냄새 나는 거 못 먹어요. 콩국수 다른 비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첫째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예. 그다음에 쌈기를 잘 삶아야 되고 간도 딱 맞아야 되고 갈기도 잘 갈아야 돼요. 그렇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. 물국수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데요. 아, 잔치국수에 올리는 양념 만드는 겁니다. 간장하고 직간장하고 이렇게 고춧가루를 풀어놨다가 좀 하루 숙성시켜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할 때 지금 하는 거거든요. 참기름 조금 하고 마늘 많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. 그다음 대파를 넣습니다. 대파를 또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. 몸에도 좋고 다 된 겁니다. 재료 준비가 되면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찾아옵니다. 예, 우리 콩국수 주문했습니다. 이 집 콩국수가 구수하고 맛있습니다. 그리고 물국수도 맛있는 집이라 냉두개, 온두개 많습니다. 잘 삶긴 면은 재빨리 찬물에 헹궈 준비하고 그 위에 고명을 올려줍니다. 어? 육수가 빠졌는데요? 아, 네. 이게 육수인데 이렇게 요래 딱 구워 먹습니다. 여기는 예. 네, 여기는 자기의 성향에 맞게끔 육수를 구워 먹게 셀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손님들이 간혹 이거 막걸리라고 생각하는데 육수입니다. 저희 대동에는 요래 주전자 따로 나갑니다. 육수가. 각자 스타일대로 즐길 수 있는 DIY 물국수. 다들 맛있게 드시네요. 아, 여기야 뭐 제가 10년 동안 요 국수를 먹으러 오니까 뭐 항상 올 때마다 뭐 얼큰하고 시원하게 맛이 좋죠. 그래서 10년 넘게 와서 이제 국수를 먹고 간다는 거죠. 국수 많이 하려면 5월부터 9월까지만 맛볼 수 있는 시즌 한정 콩국수도 놓칠 수 없는데요. 맛도 고소하고 정말 맛있다. 옛날 맛 그대로 나네 이거. 여름 보양식은 최고 아닙니까?
간단히 먹을 수 있는 보양식으로는 이게 최고지, 콩국수가. 아다, 걸쭉하니 맛있다. 갓삶아서 낸 콩을 금방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상당히 구수한 맛도 많고. 뭔가 빠진 것 같은 이 느낌. 국수는 역시 비빔국수입니다. 양념 소스, 여기는 과일, 사과, 배 갈아가지고 숙성시키는 거예요. 고추장하고 상추, 적채, 양배추, 단무지, 김, 깨소금 끓여들어갑니다. 강렬한 태양만큼 매콤한 비빔국수를 빼고 여름국수를 논할 수 없죠. 네, 주방에서 너무 힘들잖아요. 이런 데 나와가지고 국수 한 그릇 하면 최고입니다. 국수만 먹으면 속이 조금 빨리 꺼지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만두나 충무김밥 시키면 든든하니 오래갑니다. 매콤달콤 맛있어요. 여름에 먹는 콩국수는 피로회복제입니다. 물국수는 소화가 잘 되고 배가 빨리 고파지는데 콩국수는 든든해요, 먹고 나면은. 다시 오고 싶어도요. 지나가시다가 더우시면 시원한 국수 한 그릇 드시러 오세요. 시원한 국수 드시러 오세요.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속은 진하고 가벼운 주머니로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국수. 여름은 국수가 책임집니다.